제사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선생님이 저한테 미리 이제 일러주시기를 제사를 이제 선생님께서 대신 지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정말로 요즘은 법당에 오시는 신도분들 조선 제사, 길 제사를 못 드리는 분들이 저희인데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해서 기 제사를 지내주다 보니 제가 소문이 나서 신도분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제사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못 받아먹는 조상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정성 제사 대회를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모든 사람들 제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대신 정성을 들어서 싶은 마음이에요. 아,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뭐 제사를 못 지내는 상황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쁘든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제사를 못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제사를 정성껏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저 선생님 직접 제사를 대신 지내드린다는 거잖아요. 예, 예. 아,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정말 요즘 솔직히 제사라는 문화가 많이들 안 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치요. 네. 근데 이 제사라는 게 꼭 지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런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제사는 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산 사람 생일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듯이 제사는 저승 생일날입니다. 아~ 네.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 제사를 받아 잡수시고 또 자손들은 조상님 제사를 챙겨 들고 해야만이 조상님이 배가 부르다. 자손님이 배가 부르고 그럼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궁금한 게 이 제사라는 거는 선생님이 대신 지내지면은 이게 제사를 꼭 이 직계 자손이 뭐 저희 가족들이 꼭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선생님 대신 지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? 대신이 아니고 그 제사님이 안 오고 제가 준비 제사를 이제 길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제가 준비를 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몇 시에 딱 와서 그분들 잘 올려야지. 아,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선생님이 제사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제사를 맡기신 분이 오셔서 이제 그 제사를 올리시는 거예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그거 만약에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기제 받는 분들 영혼들을 혼을 이제 통해서 또 대접을 할 수 있어요.